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영상인데 다른 내용을 다른 걸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군사력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게 이제 서구의 완전한 몰락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일단 서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서구인데 우리 서구는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는 뭐냐니까 미국하고 파이바이즈라고 하는 앵글로색슨입니다. 앵글로색슨. 앵글로색슨은 뭐냐니까 얘네들은 이제 독일의 작센 지방이에요. 독일의 작센. 독일 작센 지방과 그리고 노르웨이 남부에 있는 앵글로 지방, 앵글로 스펠링이 틀렸네. 에서 그러니까 유럽 북유럽 독일과 북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갔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건너갔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캐나다가 됐고, 그리고 호주 대륙으로 건너가서 호주가 되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뉴질랜드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총 5개 국가. 그러니까 그 원천은 이제 독일과 노르웨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카서스 인종, 이른바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구라 그러면은 백인인데, 여기다가 이제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일본이 추가가 되었고, 그죠? 인구분과 싱가포르 추가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과 한국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라고 그러면은 영국과 그 유럽과 그리고 유럽을 빼먹었네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그죠? 요렇게 국가들 이걸 이제 서구 웨스트라고 표현해요. 사실상 이 싱가포르와 대만과 이 네 개는 서구는 아니에요. 서구는 아닌데 경제력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칭해서 그냥 이걸 서구라고 얘기하죠. 서구의 완전한 몰락인데 그럼 여기에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이렇게 놓으니까 참 한대 합시다. 헷갈리네. 한국, 대만. 타이완 이렇게 완전한 몰락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일본하고 싱가포르, 한국, 대만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예외 상황, 외적 상황이 될 것이고 나머지 유럽과 이 국가들은 거의 완전한 몰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채우느냐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채우는 거죠. 중러가 채울 것이고 그리고 중러에 참여하는 브릭스 국가들. 좀더 넓게 본다 그러면은 브릭스 BRI 프로젝트까지 참여하는 국가들. 이 국가들이 이제 세계 문명의 중심이에요. 오케이? 문명의 중심으로 제등장. 그리고 서구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은 완전한 몰락까지 이었을 텐데 왜 이게 완전한 몰락까지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아프리카 문제라든가 혹은 프랑스 아프리카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 뭐 군대를 보내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있죠. 뭐라든가 혹은 그 중동 지금 어저께였나요? 중동의 각종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시리아 반군이 다시 아이시스 반군이죠. 아이시스 반군 다시 시리아 정부를 어저께 공격을 계속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의 가자 학살, 자 그리고 가자와 레바논까지, 레바논 스펠링 요즘 제가 치매가 왔는지 스펠링이 다 기억이 안 나요. 학살, 제노사이드라든가 혹은 예전에 있었던 이라크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리비아 문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들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상당한 긴장이 고조되었던 대만 해협,
중국과 대만, 중국 대만 간의 어떤 분쟁 가능성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니까 바로 서구, 미국과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서구와 미국과 어떤 유럽이 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군사력, 서구의 군사력.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일방주의가 되는 거죠. 일방주의가 되고 일방주의는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미중 갈등의 원인이 뭐냐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거나 이걸 중국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판매할지를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도구예요.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어떤 국가가 어떤 산업에 특화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국제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에 판매할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미중 갈등의 원인인데 왜냐니까 요걸 거부하는 게 누구냐? 중국이 노라고 해요. 중국이 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싫다고 한 거죠. 중국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중국이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중국 내에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영역을 중국 정부가 제어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시장적이라는 것이고 그죠? 따라서 미국은 중국은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반시장적인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인권 얘기예요. 인권. 뜬금없이 인권 얘기를 들고 나왔고 이 인권 얘기로 홍콩 문제와 신장 문제와 티베 문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티벳 한글도 스펠링을 못 쓰겠네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부,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게 이처럼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도구가 월스트리트라 한다면은 물리적 도구가 뭐냐? 물리적 도구가 군사력이죠. 바로 함대란 말이에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이게 하드한 도구. 월스트리트는 소프트 도구죠. 그죠? 소프트 도구. 그러니까 추상적 도구. 추상적이고 소프트하고 기술적인 수단이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도구예요. 이 두 개의 도구로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동안 최근까지는 중국이 여기에 말을 잘 들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중국이 각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재가 들어간 것이고 그 제재가 각종 경제 제재이고 그런데 그 경제 제재의 어떤 명목은 바로 인권 문제를 들고 놓은 거예요. 그죠? 홍콩과 신장과 티벳 인권 탄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괜찮은 국가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 사실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짓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 2차 대전에서 독립했어요. 1945년이죠. 1945년 독일 패배. 그다음에 프랑스 독립. 프랑스가 반으로 잘려져서 절반 남쪽은 그 당시 BC 뭐라 그러나 BC 프랑스로 나요. 해가지고 절반은 독일의 괴뢰 정부 그리고 위에 프랑스 절반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움직이는 그런 국가에서 어쨌거나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알제리 학살. 50, 60년대. 알제리 학살. 거의 100만이에요. 100만 명 학살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게 베트남 학살.
그러다가 졌잖아요. 졌어. 바톤 터치 된게 미국 참전이죠. 참전했고 거기에 걸 같이 따라간 게 한국의 월남전 참전. 그죠? 등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괜찮은 국가 같지만은 사실은 그 독일 점령 하에서 가전 핍박을 받은 것들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있는데 그 프랑스가 독일에게 받은 핍박의 천배나 만배쯤 다른 국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진행한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할 거예요. 저는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영국은 됐고 이탈리아는 가장 덜한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아프리카에서 무지막지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 벨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등등입니다. 그럼 이 국가들은 왜 이러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잘 사는 이유, 이잘 사는 유럽이 잘 사는 이유. 제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전하는 거예요. 잘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중동의 자원. 중동은 특히 석유 자원이잖아요. 아프리카는 특히 광물 자원과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수탈하거나 뭐 착취하거나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잘 사는 이건 물리적인 힘이죠.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에 바로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잘 사는 이유. 두 가지. 두 번째는 시장의 질서, 시장의 규칙, 시장의 규칙을 어떤을 결정하는 이걸 보통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해요. 룰 베이스드 오더. 그 국제 질서,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하나 시장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경쟁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운용 방식을 결정.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거예요. 게임의 룰 혹은 자본주의 시장의 운용 방식. 자본주의의 운용 방식을 결정. 나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겁니다. 경기를 하다가 내가 좀 불리하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룰 베이스드 오더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룰. 이 룰이 무엇인지 본 적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거나 이 룰에 따라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 질서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이 잘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 그게 바로 군사력 그리고 물리적인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물리적이에요. 모든 어떤 상부 구조가 어떤 뭐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하부 구조는 국제 질서의 하부 구조는 생산력 이라는 군사력 시장 메커니즘 플러스 생산력 국제 질서입니다. 국제 질서. 그래서 상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부 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고 하부 구조는 생산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국제 질서에서 말하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 상부 구조나 하부 구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정 변수이고 이건 종속 변수입니다. 그죠? 이 결정 변수인 군사력에서 역전. 서구와 중러로 대표되는 브릭스 진영이 이번에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은 상부 구조도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미국과 유럽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 미유라 그럴까요? 여기 이제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뺍시다. 앞으로는 시장에서의 룰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룰을 결정할 수 없는. 룰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자원은 대표적인 자원은 세 군데 아프리카 그리고 자원을 종류로 좀 정리를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아프리카 강물 자원, 아프리카 광물.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의 에너지, 중동의 에너지. 그리고 중동과 러시아도 들어갔어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세 번째 아시아의 노동력이죠. 아시아의 노동 자원. 요걸 다 뺏겨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원이 수탈되고, 첫 번째 룰을 결정할 수 없고, 두 번째 자원을 획득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자원의 상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를 지탱하는 이 축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완전한 몰락으로. 이게 근데 왜 완전한 몰락이 되느냐는 건데, 왜 완전한 몰락? 왜 완전한, 그냥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몰락해서 제3세계 수준으로 몰락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세계 수준으로 몰락하게 돼요. 왜 유럽이, 프랑스, 영국, 독일 잘 사는 이 유럽이 지금의 제3세계, 그리고 아프리카 수준으로,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 리비아, 뭐 가나, 봉고, 카메룬 이 수준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1번 달러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에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 이 시스템이 달러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미국과 유럽의 군사 비지죠. 미국 플러스 유럽의 기존 군사 체계. 이게 돈 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이 달러 체제가 이른바 기축 통화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기축 통화라고 체제.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국제 금융 체계면. 월스트리트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IMF와 세계은행도 여기에 포함돼요. IMF, 월드뱅크로 대표되고 있는 금융 체제죠. 금융 시스템. 요 두 가지가 망가진다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망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채무. 채무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정도 돼요. 5경.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3.4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5경의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나가는 이자가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가 매일 나가요. 매일 1조 4천억. 근데 매일 1조 4천억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미국이 여기 없이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경제력이 쇠퇴한다, 불경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몰락이 됩니다. 완전한 파산보다 더한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3차 대전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3차 대전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